언제더러 신비가. 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이게 컨디션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근데 뭐 날이 더우나마나 뭐 공부를 계속 꾸준히 했어야 그것도 영향을 받는데 그냥 날만 더운 거죠. 날만. 자, 오늘은 125페이지 투자분석기법 하실 차례인가요? 맞나요? 네. 자. 예, 여기는 시험상에서 매년 평균 한 3문항에서 4문항 뭐 이 정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가 이제 한두 문항 정도는 이제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알려드렸지만 여기 요 투자 분석은 요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예,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요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 예, 매각 현금 흐름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요 기법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이게 할인 기법이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 있을 때, 할인 기법은 얘네 둘을 다 구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할인 기법은 예, 영업 현금 흐름만 이제 구해도 우리가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예, 얘가 이제 기본인데 시험상에서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출제했는데 근래는 이제 매각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요. 이제 거기에 관한 것도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거기 보면은 이 현금 흐름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해놨죠. 그게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영업 수지를 우리가 측정 또는 계산을 한다고 그랬을 때요. 아, 영업 수지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은 요거 다섯 가지를 따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해순 전후라고 해준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가능 총소득이 있을 때요. 가능 총소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만약에 투자 부동산이 있을 때요. 투자 부동산에 룸이 20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얘가 연 만약에 500만 원씩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 있죠. 20에다가 500 곱하면 되겠죠. 그럼 1억 나오겠죠. 예, 그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전혀 없는 상태냐면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100% 점유가 됐을 때 벌어들 수 있는 이제 연간 최대한의 임대 수익 가능 총소득이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공실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빼주는 게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빼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순서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이라는 게 예, 공실 및 불량 부채 있죠. 예,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공실에 대한 거를 계산할 때는 한 5% 5%씩 줘요. 그러니까 불량 부채는 뭐냐면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 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통상 5에서 10% 정도 뭐 이런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기타 수입이라고 있어요.
기타 수입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영업의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으면은 이 건물 지하에 코인식 세탁룸 있죠. 이런 거 설치해서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아니면 뭐 주차장이나 뭐 자판기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효 청소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요 유효 청소득이 있죠. 예,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목이. 그래서 등장한 게 임대 수입, 그 다음에 영업의 수입. 요거 두 가지를 답으로 줬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유효 청소득이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업 경비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 번째 글자를 따준 이유는 여기 소가 있잖아요. 이게 영업소득세요. 예, 그래서 앞에 두 글자가 같기 때문에 세 번째 글자를 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비 항목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경비 안에 가게 되면 포함해야 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죠. 예,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상에서 예, 이거를 또 물어봐요. 특히 이거 어디서도 물어보냐면 우리 간평에 가게 되면 이 수익 환원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수익가에 구할 때이 포함되는 경비 항목을 거기서 인용을 해주기 때문에 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 때 거기 126페이지 상단에 가면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 놨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공실 및 불량 부채. 그죠? 예,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소유자 급여,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 경비를 빼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순영업소득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얘를 기초로 해서 이제 계산식을 유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 예.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야 되는 원금하고 예, 이자를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따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상환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의 의미는 이게 만약에 10억짜리인데 6억은 융자를 받은 거예요. 이자율 5%, 예, 기간 10년 이런 식으로 4억만 내 지분으로 투자했다 이런 가정이라고 했을 때 갚아나가야 되는 이제 원리금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발생하는 이 가능총소득이 있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 있고 순영업소득이 있잖아요. 요거 세 가지는 내 지분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걸 두개 합한 그죠? 총투자액이 있죠. 여기에 의해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온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거는 빌렸을 때 갚아나가야 되는 원금과 이자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전현금수지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는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후현금수지가 나올 때 얘네들은 어디에 대한 예, 요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럼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옆에 127페이지 있죠? 127페이지 상단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호당 임대료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능 총소득을 계산해 보죠. 예, 가능 총소득은 거기에 있는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 있죠?
예,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600만 원 곱하기 40%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그럼 2억 4천만 원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에서 그 우리가 뭐를 빼야 되냐면 공실 빼야겠죠. 근데 공실률 몇 프로 줘요? 예, 그럼 2억 4천에 10%면 얼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타 수입이 없다라는 가정이니까요.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만 원 나오겠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빼야 되냐면 운영 경비 있죠. 비용. 비용이 얼마냐면 1,600.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억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하고 이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9천이죠. 예. 그러니까 9천을 빼면은 나오는 게 세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이 왼쪽 페이지 있죠. 거기 중간에 가면은 영업소득세의 계산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거기 보면은 대체충당금이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대체충당금을 반영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대체충당금이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켜야 되니까 번거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상의 편의로 해서 빼버려요. 그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지금 2억이죠. 아,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자가 2천이겠죠. 예.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000이죠. 예. 그러면 요거를 공제하고에 되면은 나오는 게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러면 2억에서 3천 빼면은 남는 게 1억 7천이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이 30%죠. 예. 그러면 1억 7천에 대한 30% 있죠. 예. 얘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 5,1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5,100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세후가 5,9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요런 식으로 구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옆에 보면은 이거 기준으로 돼 있죠. 세전으로.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아니면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이건 똑같아요. 세금은. 여기서 보면은 세전이 얼마예요? 1억 1000이잖아요. 원금 상환이 얼마겠어요? 원금 상환. 자, 여기서 출제자는 주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9000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2000이잖아요. 그럼 원금 상환은 7000이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10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1000에다 7000 더하면 1억 8000이죠. 거기서 1000 빼면. 그럼 똑같잖아요. 1억 7천. 예나 예나. 그럼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금의 크기는 똑같죠. 그럼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산값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얘가 활용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하라고 유도하기보다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에다가 원금이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을 공제해서 과세대상소득을 뭐 추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순영업소득이 안 나오고 세전이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해서요. 126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그죠? 이게 매각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분복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애초에 여기 10억짜리 부동산 매입했죠. 근데 내 들어간 지분이 4억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를 팔죠. 통상은 5년 후에 처분한다는 계산이에요. 그럼 5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냐면은 지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팔때 12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남는 차액이 2억이 있죠. 그럼 2억을 내가 융자를 받은 거는 농협에서 융자 받았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농협이 가져가겠어요? 지분 투자자 가져가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원리금 상환했죠. 그럼 이자는 경비로 공제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 우리가 현금 흐름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게 원래는 요게 매도 가격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앞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걸 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여기서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을 얘기하면은 매도 가격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순매도액이 있죠.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그러면 정리하기가 또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빼주는 게 미상환 저당잔금이 있죠. 그러면 미상환 저당잔금의 의미는 내가 융자를 10년의 기간으로 빌렸는데 이게 통상 5년 후에 처분한다는 계산이에요. 그럼 5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세전 지분 복귀. 여기서 빼주는 게 자본이득세예요. 자본이득세의 또 다른 표현이 양도소득세예요. 얘 빼주면은 나오는 게 뭐 세후 지분 복귀.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것도 근래에는 인용을 해줘요. 이게 두 개를 같이 써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미상환 저당잔금이 있죠. 예, 이 과정에 대해서만 조금. 나중에 이게 섞일 때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전 다음에 영업소득세인데 자본이득세잖아요. 예, 바뀌어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구해야 돼요. 그죠? 구해놓고 난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죠. 127페이지 문제 밑에 가면. 예, 그 투자 분석 기법을 우리가 봤을 때요. 일단 먼저 거기 보시면은 투자 분석 기법 체계라고 해놨죠. 할인법이 있고 비할인법이라고 해놨죠. 그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인기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요 제목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것만 갖고도 답으로 유도해요. 이것만 갖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순위 순연가법 또는 수익성지수법 또는 내부 수익률법. 네, 여기까지는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들어가고요. 얘는 회수기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 회수기관법. 이 중에 답으로 별도로 나왔던 애는 예.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겠죠. 예.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관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 있는 얘네가 할인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할인기법이라고 주어지지 않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 있죠. 예, 이거를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제목은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따갖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름철에는 이거 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수기관법은 예,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어림셈법이라는 건요. 아, 얘는 여러 종류의
이 현금 수지 있죠? 예, 이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뭐가 있어요? 예, 현금 수지가 있을 때. 그 현금 수지가 저거라고요. 가위순전후. 쟤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승수법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근데 요 총소득이라는 거는 출제자가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요. 뭐를? 예, 유효 총소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식을 구별할 때 우리가 승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수의 의미가. 승수. 요 승수가 이게 회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긴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예, 그게 짧아지려고 그러면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요 승수 앞에 있는 요 총소득이 있죠. 예,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이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거 회수할 때까지 몇년 걸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소득 승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요 승수 앞에 있는 요 순소득 있죠? 예, 이게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순소득이라는 게 결국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렇죠? 얘도 무슨 투자예요? 그럼 두 개의 논리는 뭐냐면 얘들 가지고 이 총투자에 회수할 때까지가 몇년 걸리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인용을 해줬냐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총투자액 있죠? 이게 15.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승수 있죠? 얘는 6. 그 다음에 영업경비 있죠? 예,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 있죠? 대비 40%. 예, 이렇게 준 상태에서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이런 게 이제 지문에 있었어요. 얘를 구하라고. 근데 요거는 분수시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쵸? 우리가 저기 경제론에서 탄력성 계산할 때부터 얘기해 드린 거죠. 분수식에서는 세개 변수가 있는데 두개 변수는 주는 거예요. 두개 변수.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총투자액은 얼마를 줬어요? 15. 근데 여기 보면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고요? 얘가 6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구하면 되죠. 그럼 얘를 구하는 게 뭐겠어요? 나누면 되죠. 네, 우리가 얘만 이제 계산할 때 곱해서 올라가면 되고 반대는 다 나누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5억을 6으로 나누죠. 네, 그러면 2억 5천 나와요. 2억 5천. 그럼 총소득이 2억 5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비를 빼야 되겠죠. 근데 경비가 유효 총소득 대비 40%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에 40%면 1억이라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예, 1억 5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총투자액이 15억이죠. 예, 그 다음에 얘가 1억 5천이죠.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10 나오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서 벌어들이는 1억 5천을 가지고 몇년 걸리면, 10년 걸리면 이 15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6을 줬잖아요. 이게 15억이고, 얘가 2억 5천이고, 그죠? 예,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큰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얘가 수익이 작잖아요. 수익이 작으니까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얘가 수익이 크니까 회수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승수라는 거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건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요 세전 있죠? 예,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에 대한? 그렇죠. 지분 투자액. 그럼 이거는 세전 현금 투지 가지고 투자자가 투자한 이 지분을 회수할 때까지 몇년 걸리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후가 있겠죠. 그러면 얘도 요 승소 앞에 있는 요 세후 있죠. 이게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럼 얘네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죠. 그러면 그냥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세후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게더 크겠어요? 세후가 크겠죠.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시험에 이걸 답으로 준 거예요. 세전하고 세후가 있을 때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여기 있는 세전이 더 크다라고 준 거예요. 그럼 틀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준게 뭐냐면 승수 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익 기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승수의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구하시오라는 거그 계산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승수의 의미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통상 이 순영업소득 있죠? 예, 얘는 총투자액에, 그러니까 얘에서 10배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한 10분의 1 정도로 줘요. 맞춰서.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승수법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뭐예요? 예, 수익률법인데, 이 중에서는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를 중심으로.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줄여서 그냥, 예,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얘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예요. 이걸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거고요. 이제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종합자본환원율하고요. 여기 있는 순소득승수하고 역수예요. 이걸 답으로 낸 적도 있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해놓고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얘가 승수가 10이죠. 네, 승수가 10이잖아요. 분모 분자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를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이 식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총 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얘가 1억 5천이죠. 그럼 얘도 10%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되는 거예요. 10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쪽이 10인데 나머지가 1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걔가 답인 거예요. 그건 출제자가 계산을 다 하라고 유도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가 3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커졌잖아요. 커지면은 순소득승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작아진다고요. 수익이 커질수록 자본의 수익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은 15억에 대한 1억 5천이니까 이게 10%죠. 근데 15억에 대한 3억이니까 얘가 20%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얘가 3억이고 얘가 15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의 수익이 짧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종합자본 환원이 커지면 승수의 값은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예,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얘하고의 관계. 예? 계산까지는 뭐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이 승수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의 역수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세전서부터는 지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얘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니까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뒤집으면 되죠. 그럼 여기가 무슨 투자액? 여기가 세전. 이렇게 나가겠죠. 계산을 할 때는 여기까지 활용을 해요.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세후 수익률을 우리가 얘기하면 얘하고 역수가 세후잖아요.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에 대한 거는 여기가 지분이고 여기가 세후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승수에 두고, 예, 수익률에서는 종합자본 환원율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예,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나오면 어떻게 뭐 확인은 되시겠어요? 괜찮아요. 뭐 우리가 뭐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대신에 이론에 대한 정도, 용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용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8페이지에 가면 이 상단에 비율분석법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시험상에서 뭐 이렇게도 출제를 해줘요.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낼 때도 있고요. 근래 보면은 비율 분석법만 따로 출제하기도 하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비율이에요. 아, 대부비율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게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금융에서는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의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 있죠. 이게 이제 백분율이니까 뒤에 이제 이 곱하기 100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수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부비율이 50%라고 이렇게 주죠. 예, 그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융자금의 크기가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을 때 이 비율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대부비율을 정부가 50%로 통제하면은 1억짜리 부동산이면은 5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죠. 예, 그러면은 예,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좀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대부비율은 얘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부채 비율과.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게 요게 자기 자본이고요. 부채라는 게 요게 타인 자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대부비율이 50%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얼마? 예, 이게 100% 나오죠. 이게 100% 나온다는 얘기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빌린 게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그럼 내게 50이죠. 50분의 50 하면 1이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몇 프로? 100%.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60%면은 얘가 몇 프로? 그러면 150%. 그죠? 아니, 얘가 60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얘가 60이고 얘가 40이니까 40분의 60 하면은 1.5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 15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시험에서의 답은 이 분모 분자의 표기를 바꿔서 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우리가 분수식에서는 이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부채에 대한 지분의 크기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문장에다가 대부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니까 뒤에 수치는 맞게 준 건데 앞에 그것만 바꿔서 준 거예요. 앞에 그것만.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늘상 낯설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야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부채 감당률이 있죠. 이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주로 이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예, 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얘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요, 보시면은 부채 서비스 액분에 뭐가 되겠어요? 예, 순영업소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률은요, 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기도 해요. 그죠? 얘가 만약에 1.5라고 주죠. 예, 1.5란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순영업소득이 15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B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얘는 이게 100인데 얘가 8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80이면은 0.8이죠. 여기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융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예, 그걸 확인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러분 시험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얘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유효 총소득분의 결론은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총수익하고 총비용이 있죠.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의 크기가 같으면 1이겠죠. 네. 총수익보다도 비용이 커지면 1보다 크겠고요. 반대는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예, 그래서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예,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것도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 예, 생산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그게 시험에서 작년에 나온 거예요. 비율 분석법을 통해서 예, 틀린 거 고르라고. 예, 그래가지고 얘네가 다 떨어지고 다 나오고 마지막에 틀린 거로 준 게 뭐냐면 영업경비 비율 준 거예요. 영업경비 비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되면은 문제풀이 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쭉 이제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접해보시면은 아 요런 식으로 대입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출제자들이 이거를 다 집어넣고 계산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리죠. 그럴 때는 대부분의 답이 5번 내지는 4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꾸로 역순으로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1분의 시간 안에 풀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돌아가는 순서대로 푸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예, 구별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이 어림셈법 또는 비율분석법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예, 그 한계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129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지분 투자자하고 대출자 간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측정된 비율만으로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율분석법의 가장 큰 단점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1보다 큰 수치가 나오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게 1.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다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이 투자안이 괜찮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율분석법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129페이지에 가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이제 또 별표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또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시죠.